급속하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실태가 이번 조사에서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탑골공원. 10년 전만 해도 60대는 고령 축에 들었지만 지금은 젊은 축에 속합니다. 고령화가 그만큼 빨라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참 때로 보는 거죠. 그분들은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고령화 사회 기준인 7%를 넘었고, 특히 전남은 20%를 넘겨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중간 나이값도 올라갔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줄로 섰을 때 중간 나이는 41.2세로 5년 전 38살보다 3살가량 많아 처음으로 4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는 120만 명이 늘었지만 반대로 출산율이 낮아져 14살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9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계속 더 오래 사시고 아이는 점점 더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지난 1985년 4천만 명을 넘어선 지 30년 만에 5,107만 명을 기록해 처음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